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일 일본이 통화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추가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에도 G2의 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발표는 예정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애플을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가운데 국내 증시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잠시 뒤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90선으로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힘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현재 강보합권 지속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514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1991.30인데요. 코스피는 1987.96으로 전일 대비 한 1포인트도 안 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1972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였고요. 199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보험과 투신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거래일째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514.82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도 514.8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도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기관은 29억 원 매도 중입니다. 개인이 3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105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 경기지표 악화와 더불어서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원 상승한 1059원 2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0.8% 하락하면서 146만 7천 원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또 기아차는 각기 빠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4%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0.5% 상승한 35만 9천 원입니다. 한국전력이 0.15% 빠지면서 34,200원인데요. 요 며칠 조정 장세가 있었지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4%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 52주 최고가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아차가 1.8% 빠진 53,200원이고요. 또 SK하이닉스는 0.2% 내림세입니다. 25,550원, 현대중공업이 0.6%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3만 5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장주 셀티론이 0.7% 빠지면서 25,800원입니다. 서울반도체가 2.6% 오르면서 27,600원인데요. LED 수혜와 또 실적 향상이 겹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3.6% 빠지고 있는데요.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7,200원, SK브로드밴드는 1.6% 오르면서 5,000원을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CJ에너지 1.38% 상승한 33,000원입니다. SM은 0.1% 조정받고 있고요. 젠벡스는 0.3% 강보합권입니다. 동서는 1.3% 빠지고 있네요.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먼저 금융주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금융주를 좀 사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증권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1.8% 오르면서 10만 8,500원,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3%, 1.9% 상승 중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또 삼성증권, 또 증권주도 오름세인데요. 삼성증권이 1.5% 오르면서 57,400원입니다. LED 조명주들이 백열등 판매 규제 소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이 2.6% 상승한 78,100원, 금호전기가 0.3% 강보합권입니다. 서울반도체가 2.4% 오른 27,550원, 구미마이크로와 루멘스는 각각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YG파워가 8.9%, 9%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크로바하이텍과 RF텍은 각각 7%, 4% 오름세입니다. 삼화전자와 동양EMP도 1.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주가 모바일결제 시장의 시작과 또 중국 시장에서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를 제외한 종목들이 상승 중인데요. KG 모빌리언스가 5.3% 오름세, 한국사이버결제와 다날은 10% 가까이, 또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4.4% 오른 12,900원입니다. 이번엔 정책 수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관련주인데요.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방선기가 3% 오름세고요. 세오글로벌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우수 AMS와 영진인프라는 각각 2%, 3% 오름세 보이면서 신공항 관련주가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입니다. 정부가 자전거를 법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자전거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오름세인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4% 급등한 10,400원이고요. 참 좋은 레저와 알톤 스포츠는 각각 3%,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에이모션도 강박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 로지틱스가 택배업계에선 최초로 택배값을 20년 만에 상승한다는 소식에 택배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오름세입니다. 한진이 5% 오른 21,250원, CJ대한통운은 4% 급등했습니다. 121,000원입니다. 동양그룹이 삼척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동양그룹주가 오늘장에서 들썩였습니다. 네, 동양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입니다. 동양 EMP는 1.4%, 동양건설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동양생명도 마찬가지로 1.3% 오른 11,300원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오늘장 강세입니다. 4.7% 오른 14,400원인데요. 베이직하우스의 전체 영업이익의 97%가 중국 법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4분기 매출의 25% 성장과 영업이익률 17.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세 기준 완화로 즉시연금 판매가 증가될 것이란 기대감이 따르면서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 오른 108,500원이고요. 52주 신고가 109,000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개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 1970선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그래도 기관의 매수 속에 보합권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이 IT의 매도에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그래도 쉽게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전문위원께서 강조해 주셨던 금융을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는 계속 뭐 아주 강한 탄력적인 흐름은 좀 당분간은 보여주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뭐 그러한 흐름인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또 강하게 1975포인트 이탈될 때 강하게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수죠. 지금 현재 3,000계약 정도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다시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현물 쪽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1,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100억 정도, 1,200억 가까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 뭐 기금, 전 매수 주체들, 기관의 전 매수 주체들이 다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주로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에서 한 6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2%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많이 낙폭을 좀 줄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는데요. 바로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LG 이노텍 이러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자동차주들에 대한 매도 낙폭을 약간은 줄여줬습니다만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는 1.7%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엔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엔화 쪽 환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자동차 주들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 조금 갇혀 있는 흐름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려도 좀 박스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주 같은 게 유럽에서 계속 뭐
유럽에서 점유율 증가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현재 꺾이고 있는 부분과 국내에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흐름, 그러한 부분을 좀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 현재 상태에서 뭐 좋은 상태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부분은 역시 그 주가의 부분은 기대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쪽은 현재 전기전자라든가 뭐 운수 장비, 그다음에 전기 가스, 그다음에 금융 쪽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증권 보험 업종 이런 쪽 다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융 쪽에 대해서 이런 연기금 쪽에서 기관에서 이러한 매수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좀 살펴보면 현재 뭐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늘 뭐 LED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러한 쪽이라든가 뭐 LG전자 상당히 그 북미 시장의 휴대폰 판매율이 애플을 넘어서서 2위까지 차지하게 되는 12월 기준에서 그렇게 결과 데이터가 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또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서비스 업종의 뭐 지주사 쪽이라든가 SK라든가 GS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강하게 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흐름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한 뭐 더준비지원이라든가 다우기술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통신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일전에 작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LTE 가입자가 증가가 되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SK텔레콤. 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수는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조금 갇혀있을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전에 뭐 전기가스 통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분량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전자결제주도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섹터죠. 전자결제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한 갤럭시 S4 관련해서 그러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을 다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섹터별로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 LG전자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뭐 KB금융 이러한 종목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서비스 지주사 쪽에서는 뭐 GS가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라는 종목도 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 SK텔레콤, 테마주에서는 다날이라는 종목, 전자결제 쪽에서 다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또 뽑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환율 부분과 이제 중국이라는 또 키워드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올해 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러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쪽도 당연히 뭐 있는 상태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채한도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가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뭐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이죠. 중국 쪽에서 곧 이제 뭐 춘절이라는 부분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중국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곧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도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락앤락도 오늘 4%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뭐 베이지하우스라도 5%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한 3, 4%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대부분 그러한 중국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 결국 소비 관련한 쪽으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코스맥스도 오늘 지금 2.5% 정도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원화 강세 부분과 연관을 해서 가장 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지난 2.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 상승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지금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수는 이제 1975포인트를 또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뭐 1975와 상단으로 보자면 뭐 2020포인트 요 박스 안에서의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이 되는 그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을 40%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이런 좀 답보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구간은 오히려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2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때 그때 뭐 가담을 해도 민감주에 좀 가담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니면 지금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1975가 이탈되고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 뭐 그럴 때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종목별로 좀 종목 장세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별로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러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을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증권주들의 어느 정도 선방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 역시 문의도 삼성증권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57,400원, 약 1.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 쪽이라든지 금융 쪽은 기존의 기조 효과라든지 업황 부진이 중첩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조정 기간이 길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향후에 어떤 특정적인 그 세제 개편을 계기로 해서 그 뭐 급증했었던 일부 채권의 판매 수익이 감소에 따른 효과가 클 것이고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거래 대금도 감소하는 등 영업 부진이 조금 더 예상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판관비의 축소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요. 2013년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부분이 최적의 그 리테일 수수료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 수준에서의 그 수익이 좀 더 하락보다는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일봉과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과 20주선을 단단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이런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경기 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증권업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 흐름 좀 더 이어진데 무게를 둘 수 있겠고 현재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20주선 위에서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기조가 현재 120주선이 저항선으로 예상되어지는 구간인 62,000원선까지는 상승 구간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은 62,000원. 매수 가격은 현재 오늘 주가에서 56,000원 정도 선에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56,000원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어지는 54,000원 선에서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다 문의 종목이었던 삼성증권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주도 종목이 눈에 띄지 않을 땐 개별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받았었던 부분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이 될 텐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뭐 삼성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SK 쪽에서도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부각을 받았었던 그 헬스케어 관련 업종인데요. 올해 신설되는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헬스케어업은 향후에도 꾸준하게 그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좀 더 수혜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업종군으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솔본 그룹의 기여를 따랐어요. 의료 영상의 저장 전송 시스템을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술적인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삼성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주가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올해 한 해도 꾸준하게 이런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은 좀 눈에 띌 겁니다. 다만 그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좀 더 큰 대기업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좋은 흐름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뭐 만 원대 언저리를 아직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고 9,990원 오늘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 원선을 지금 안착을 하기 위한 그 모양 다지기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20일선을 받치고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만 원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물량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정도 지금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그 주가 횡보 흐름이 좀 폭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진다면 주봉상으로 60주 선이 놓여 있는 11,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파동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일차적으로 12,000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가격은 20주 선이 훼손되어지는 9,200원 정도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도 높은 종목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전략까지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곳곳에서 경기 회복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발표된 주요국 경제지표 60개 가운데 45%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중국 4분기 GDP는 전년 동기 7.9% 증가했고 미국의 실업률과 주택 착공 건수가 5년 만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브라질의 6개 경제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신흥국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정오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집권 2기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5분 백악관 블루룸에서 부인과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식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시 30분부터 의회 의사당 캐피톨힐 계단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국가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3개월간 부채 한도 증액 승인을 이번 주 표결 처리합니다. 이는 공화당이 그동안 부채 한도 협상을 재정지출 삭감에 연기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월 초로 밀어놓은 재정지출 일괄 삭감이 발효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IMF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96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경제 회복 속도가 1년 정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25%를 탕감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IMF 주장대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규모는 1824억 유로, 총 지원금 규모는 무려 25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다양한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고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2일에는 미국 12월 기준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23일에는 한국 12월 할인마트 매출과 백화점 매출, 미국 11월 주택가격지수, 유로존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포럼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가 발표되고요. 24일에는 한국 4.4분기 GDP와 미국 12월 경기 선행지수, 유로존 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요. 25일에는 미국 12월 신규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 발표가 몰려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는 모두 전월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편 일본이 내일 통화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2개월 연속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영향 그리고 환율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21일, 22일 양일간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결정한 뒤 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BOJ가 이번 회의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면 지난 2003년
2005년 5월 이후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자산 매입 시행 발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95엔에서 105엔 사이를 엔화의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 상승이 불가피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수출주들의 부담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한편 벵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물량이 계속해서 출하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벵가드가 지난해 10월에 6개 인덱스 펀드 추종 대상을 MSCI 지수에서 푸시 지수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MSCI와 달리 푸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벵가드 펀드가 불가피하게 9조 원에 가까운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벵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물량이 출하되고 있지만 일시적 매도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주 3,600억 원씩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당분간 수급 부담으로 작용해 하락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글로벌 전반의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벵가드 펀드의 매도를 상쇄할 만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벵가드 펀드의 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됩니다. 네, G2의 경기 회복을 제외한다면 국내 증시의 부담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실적 시즌을 노려보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업종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최근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어닝 시즌에 초점을 맞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대부분 업종의 실적 전망이 소폭이나마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기준 실적 전망이 연속성 있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IT, 홈쇼핑, 소매업종이 유일한데요. 특히 최근 제약업종은 1주간 실적 감익에서 실적 상향으로 전환된 업종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변수를 감안하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내수주 중심으로 이 실적 시즌 노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은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미국 공화당이 한시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이번 주에 표결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 1월 소비 심리지수 굉장히 좋지 않았죠.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미 공화당에서 예산 처리를 위해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것을 이번 주에 표결한다고 합니다. 하원에서 표결이 되면 이게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죠. 상원은 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해결해 주겠죠. 중요한 것은 공화당 쪽에서도 정부 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을 표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부채 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많은 투자가들은 잘 해결될 거라는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정부하고 BOJ, 일본은행이 물가 목표 2% 증가 달성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확정 짓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0%를 전후로 있기 때문에 2%까지는 꾸준한 경기부양책을 시사하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92년도 이후에 경기부양책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물가만큼은 거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히 좀 큽니다.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엔화 약세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엔화 약세 때 우리나라 장이 상당폭 상승한 걸 봤을 때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우리나라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사실 오전엔 갑자기 너무 많이 빼서 좀 놀랐습니다. 놀랐다가 다시 지금 플러스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1,450억을 매도하고 선물에서 3,200개를 매수합니다. 현물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데 오늘은 참 재미나게도 기관이랑 기관은 다 매수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1,450억을 매도하지만 물량으로는 67만 8천 주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초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880억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이 9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에서 약 한 200억에서 400억 사이의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에서 58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도 매도하고 있고요. 보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한 220억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1,4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전기전자 쪽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1,330억을 하는데 화학업종과 지금 보시면 기계업종에서 소폭 순매도하고요. 전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금융업종에서 570억, 서비스업에서 410억 정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약세죠.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달에 상당히 좀 약세를 계속 유지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모비스는 플러스인데 기아차나 현대차가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못하게 하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종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화학업종에서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오늘 3%대 LG화학은 약보합의 모습을 보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그 뱅가드의 뭐 물량 이런 압박 얘기를 나오는 사실 그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심리적인 게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13일부터 20일 사이에 북한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모습이었고 또 미국에서 공화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줄 수 있다라는데 일단 3개월간 어느 정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과 디커플링 됐던 부분이 이제 커플링으로 바뀔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지금 지수가 1988포인트인데요. 가장 네. 좋은 것은 그동안 너무 밀렸었기 때문에 지수로는 2000포인트 회복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그 물량으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물 금액으로도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또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제는 힘을 좀 써야 할 시점인데 기관들 힘을 못 쓰고 있죠. 기관들이 좀 더 매수를 강하게 진행하는지 또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현재 살짝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987포인트고요. 0.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 코스닥은 꾸준하게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매물 압박
쪽이 네.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다행히도 오늘 지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좀 급격히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온 점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매수세라든지 뭐 비차익이라든지 차익 쪽이라든지 매수세가 네.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는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측면인데 사실상 외부인들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증시가 그렇게 탄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 최근에 좀 증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 근데 뭐 오늘 방금 전에서도 김동성 이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상 그렇습니다. 올 기간이 매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네. 증시가 상승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를 해주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면서 기관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을 때 증시가 탄력을 받다가 그 중간에서 이제 기관들이 한번 다시 들어오면서 증시 상승을 크게 이끄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 좋을 만한 이유도 없고요. 다만 안 좋다는 것을 하나 들자라 한다면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갑자기 급격히 좀 절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매물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그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 급격히 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오는 차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냐면 사실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 보게 되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통화 정책을 그렇게 크게 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저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그 달러 같은 경우에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달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역시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수출 기업들의 타격을 입는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이 물가 자체가 좀 틀리긴 하지만 8,9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증시가 폭발했던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네. 저는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보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자체는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나아졌고 지표상에서도 말해주죠. 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 나아졌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계속적으로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방어했었고요.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지수들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방어를 했었고 그만큼 상승할 때 랠리를 못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말 그대로 국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수 없다는 네.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놓고 보게 됐을 때 약간은 좀 부진한 양상들이 있지만 그 저금리라는 것을 등에 업고서 결국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동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증시 자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장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업들이나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것도 좋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시기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쯤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종목을 네. 갖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다름 아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설명을 왜 드렸냐면 이제 국민주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근데 사실상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수익을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시황이 좋다라고 해서 사고 워낙에 과대 납부일 때는 업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지수도 상승했고 반도체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뉴스를 듣고 딱 막상 들어가니까 수익이 아마 안 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SK 하이닉스에는 큰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면
삼성전자와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틀리죠. 분명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수요가 좋아야지만 말 그대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IT 업황이 좋으면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램을 할 때 이 메모리 램이라는 쪽이 있고 비메모리 램이라는 게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하듯이. 근데 주력 포트폴리오가 어디냐면 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D램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비메모리 쪽이 비메모리의 전방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랬던 것이지 바로 이 메모리 쪽의 전방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IT 업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하이닉스 자체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찾느냐 하면 이 반도체 가격이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적도 없었고요. 예. 근데 왜 지수는 지금 주가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저렇게 지지부진하냐 라는 이런 궁금점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세상 그런 것들이 재고 소진 과정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도 역시나 재고 소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기존에 팔았던 그 매출액 자체를 그거에 맞춰서 단가를 올릴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말 그대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간 가격대로 팔게 됐을 때는 당연히 1분기 실적보다는 작년 4분기 실적보다는 이번 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은 본격적으로 언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냐면 2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은 그리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램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판다고 하더라도 지난 4분기보다는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세가 후반영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선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난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블록딜에 대한 매각이 결국에는 종료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주주 협의회에서 이 SK 하이닉스를 적정액에 얼마에 팔고 싶냐라는 그런 얘기의 의견 자체가 주당 한 3만 원 정도의 네.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렇죠. 뭐 오래 보유한 것도 있었고 옛날에 부유자산을 떠안았던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굳이 이 가격에서 그 주주협의회에서 당연히 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쪽 주주협의회에서 높은 가격을 부른 걸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격은 결국에는 팔 수 없는 가격이니까 팔 수 없는 가격이 어떻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에서 네. 당연히 3만 원은 못 받더라 하더라도 이 가격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격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딜이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장에서 지금 월요일 장인데 좀 우려감으로 이게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좀 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전 사실 그게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보면서 네. 역시나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매수가는 역시나 현재가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 목표 주가는 블록딜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물론 3만 원까지 보유하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 고점 위에 저항대가 상당히 두터워서 목표 주가는 29,000원 선으로 좀 제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지선이죠. 25,000원 선으로 제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SK 하이닉스 짚어봐 드렸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신도리코, SKCNC,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다음까지 담겼었는데요. 이 종목들의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KMH는 현재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더 올려서 보유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현재 10% 정도 수익이고요. 이크레더블은 4% 정도 수익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아쉽게도 손절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전량 매도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세아베스틸은 현재 4% 수익, SKCNC는 7% 가까운 수익입니다. 한국타이어월드 조금 아쉬운데요. 손절가 예탈하면서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현재 1% 정도 수익입니다.
먼저 전략이 조금 바뀐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KMH 10% 수익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상향해서 조금 더 들고 가겠다라는 의견이시라고요? 네. 아, 일단 이 KMH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이번에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게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팍스의 인수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어느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어느 기업 자 그러니까 어느 기업을 정확하게 인수할 것이다라는 걸 몰랐지만 예. 어느 기업을 인수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 탐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녀와서 이제 면밀히 살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제조업처럼 네. 만들 때만 매출이 만들어서 뭘 팔아서 매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송 송출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고 거기서 이제 채널 사업자들을 더욱더 확보했을 때. 확보를 했을 때는 누적 수익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죠. 뭐 복리 효과에서 스노우볼 투자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팍스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송출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이 제가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물론 10,000원 선을 기존의 목표 주가로 잡고 있었지만 방송에서는 뭐 8,500원 선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인수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그 부분 유효하게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양전기공업이요. 참 아쉽게도 일단은 전략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뭐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주가상에선 수급 자체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심을 여전히 좀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그 이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탈이라는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부분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확보해가면서 강한 차원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이탈한 즉시 좀 매도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좋은 기회가 오게 됐을 때 역시나 다시 한번 편입하는 그 기업이지 이제부터 아예 보지 않겠다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좀 아쉽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나 손절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관점에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지금에 와서 그때 이제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지주사 전환을 하는 기업들 자체가 지주사 요건을 다 이제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사실상 상승 탄력이 없습니다. 없는 건 맞지만 왜 그때 이제 편입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너무 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쌌고 지금도 굉장히 싸서 또 한번 편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네. 이 박스권 자체를 지주사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때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크게 염려할 만한 것들은 네. 없지만 단기나 중장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손절을 하시고 다음에 네. 재편입하는 그런 포트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이 빠지고 오늘의 관심 종목이 들어가게 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KMH, 이클레더블, 그리고 세아베스트, SKCNC, 다음 SK하이닉스까지 당기는데요.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KMH는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볼게요. SK하이닉스였는데요. 현재까지 진입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